취한다. 100만 구독자 가자. 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자,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. 오늘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황금송어를 궁수해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 황금송어 어떻게 먹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냥 가로 그냥 회쳐가지고 소주 한잔하면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아 좋아요, 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, 저는 너무 더우니까 물로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실화입니다, 실화네. 색깔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어제 공수해 왔는데 아주 팔팔합니다. 크으, 맛있겠다. 자, 어떤 녀석으로 우리가 골라볼까? 좀, 이 녀석이 괜찮아 보입니다. 색깔도 이쁘고. 자. 송어입니다, 송어. 황금 송어. 야, 오, 그거 팔팔해, 팔팔해.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뭐, 머리는 잘라도 되고, 안 잘라도 됩니다. 배를 먼저 갈라줘야 돼, 배. 요게 간이고, 요게 쓸개입니다, 쓸개. 이 쓸개가 간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되게 몸에 좋대요, 여러분들. 응. 먹어봅시다, 먹어봅시다.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손질을 다 해왔으니까, 쓸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일단 여기에 살이 있으니까 위쪽 라인으로 살짝 째줘야 돼요. 이렇게 한번 째주고 그 다음에 살을 발려야 합니다. 일단 몸통살부터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위에 윗살. 자, 벗깁니다. 여기 뱃살을 놓치면 안 돼요. 뱃살. 이 뱃살 진짜 맛있거든. 껍질 샥. 우리 쓸개를 넣어서 먹어볼 겁니다. 자, 여기 우리 쓸개예요. 쓸개. 쓸개를 여기다가 부어서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개. 쓸개가 되게 씁쓸하네요. 씁쓸해. 좋습니다. 그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게 맛있대. 자, 해를 좀 쓸어서 큼지막하게 하겠습니다. 큼지막하게. 오늘 나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큼지막하게. 자, 큼지막하게 한 잔 쓸었고, 자, 여기에 한 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잔! 자, 이제 우리 회맛도 봤으니까 간도 한번 먹어볼게요. 간. 간도 이렇게 쓸어가지고 초장 살짝 찍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그 돼지 간 있죠, 여러분들.
돼지 간이랑 똑같아요. 약간 소 간? 돼지 간? 어, 그거랑 맛이 똑같습니다. 괜찮은데? 좋았어. 자, 그러면은 회 한 사발이 더. 으아, 좋다. 그리고 송어회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양배추입니다. 양배추. 그러면 또 회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있거든요. 제가 얼른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가는 거야. 한 잔에 매일 한 잔에. 제가 돌아왔습니다, 형님들. 아, 살짝 눈 풀리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소주 먹으니까. 아, 일단 뭐 장갑 낄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회도 있겠다. 딱 준비해 왔습니다. 비빔면입니다, 비빔면. 자, 비빔면 물기 좀 짜고. 자, 여기다 놓고 좀 저리 가고요. 그 다음에 이 비빔 소스 비벼야겠죠. 크, 이게 기가 막힙니다. 이야, 비벼가지고 바로 먹는 거예요. 맛있겠다. 여기다가 양배추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양배추 살짝 섞어가지고 우리 큰 회 한번 썰어가지고 소주 딱 해가지고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 큰 거 하나 딱 올리고. 아, 맛있겠다. 적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셔 보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. 이런 맛은. 와, 비빔면 진짜 회랑 엄청 잘 맞네. 자, 이번에 더 큰 걸로 해가지고. 역시 회는 큰 걸로 먹어야 돼요. 좋다. 일단 먹고, 소주 한 잔을 먹고 이걸 먹어야겠죠, 여러분들? 소주 한 잔. 태국입니다, 태국. 이거 비빔면 순삭인데? 일반 송어랑 근데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심한 차이는 없고. 그냥 바다회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약간 연어보다는 더 쫄깃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단계가 왔어요. 어떤 거냐면 끝대기 있죠, 끝대기. 아까 해놓은 끝대기. 이거 한번 튀겨 먹어보겠습니다, 이거. 야, 이 금색에 요거 한번 튀겨 먹어보도록 할게요. 껍데기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 또 껍데기가 이게 튀겨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, 여러분. 아이씨! 파리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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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자, 우리 한 번 더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셔보겠습니다. 아, 좋다. 아. 자, 튀김입니다, 튀김. 튀김. 너무 바삭바삭 익었다.
살짝 초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 좋다 좋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황금송어를 먹어봤는데요. 이야 이게 소주로 적셔가면서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. 아! 가끔씩 보면은 술 드시고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길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자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